아니, 안녕하세요. 미용사. 아, 이발사 남편과 미용사 아내가 어머나, 이렇게 또. 아. 어? 커플 예약 환영? 바뀐 남친과 오더라도 모르는 척하겠습니다. 아, 재밌다. 이걸 얼굴빛, 눈빛 하나 안 변하겠습니다. 아, 진짜 보장해 주시는 건가요? 아, 그럼요. 아니, 안 오시더라고, 남자친구가 바뀌면. 아, 그래서 그거 보장하시겠다고? 네네. 얘기 좀 나누셨... 아, 네. 아, 참 특이하네요. 그 비밀 보장을 내건 진짜 미용실과 이발소는. 네. 아니, 근데 제가 봤던 수염 중에 가장 멋지게... 아니, 그리고 진짜... 피부는 또 팽팽하신데... 예? 네. 네? 한 분은 저 이발소 사장님이시고 한 분은 네. 이제 미용실 사장님 네. 두 분 이제 부부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본인 예.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예. 중림동에서 글래드 바버샵을 운영하고 있는 임은총입니다. 이분의 아내 되는 미용사 장보배입니다. 아, 보배 씨와 은총 씨. 보배님. 오, 어떻게 성함도 또 두 분이 마치 만날 것처럼 네. 보배와 은총이. 아 근데 여기는 딱 가는데 발길을 딱 멈추게 하더라고요. 앞에 그 걸어놓은 문구가 저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. 네네네네네. 아 실제로 진짜 헤어지면 안 돼요? 안 와요. 헤어지면 둘이 마주칠까봐 안 오세요. 아. 그걸 인스타에 걸어놨죠. 고객님 편하게 오시라고 어차피 예약제니까 아~ 교차 예약하겠다고. 아, 이것도 굉장히 서비스. 어, 저 사후 관리도 철저하네요 여기가. 해야죠. 해야죠. 네. 여기 지금 그 별명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리고 또 아 그건 좋게 해석한 거고 예 뭐 또 다른 별명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빌려지는 여기 염촌교고 서울역이다 보니까 염촌교 거지 아 염촌교 거지 거지 아 여기서 염촌교 거지시군요 네. 네. 머리도 기세요? 네 지금 이렇게 아 어 한번 푸시면 장난 아니겠는데 지금 네, 이게 판으로 이렇게 아니 이게 수염을 이렇게 좀 기르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? 컨셉인데 네. 동양의 미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아~ 한복을 좀 입고 여기 네. 제가 신던 건데 고무신도 네. 제가 아~ 좀 신는데 상당히 좀 컨셉이 구체적이시네. 네. 아 근데 한 공간에서 일하면 좋은 점들도 많지만 불편한 점도 좀 많이 있고 좀 단점들도 있을 거 있거든요. 이제 일단 좋은 점 뭐예요? 두 분이 같이 일하시니까 좋은 점은 여기서는 부부가 아닌 것처럼 돼서 좋아요. 어. 친구 같고 동료 같아서 네. 오히려 싸움이 없어요. 아 진짜요? 네, 아. 네. 네, 그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. 오히려 일할 때 만났었어가지고 서로 도움이 되고 좀 힘들면은 옆에 서브 봐주고. 네. 혹시 단점도 좀 있을 거니까 둘이 같은 공간에서 좀 일하시다 보니까. 단점 저는 그냥 없이 편하거든요. 네. 근데 다툼이 있었다던가 그랬을 때 조금 고객님들이 느끼기에 아~ 고객님들이 딱딱 가고 나면 혹시 싸우셨어요? 혹시 싸우셨어요? 막 이렇게 잠깐 어, 자기가 어. 아, 아닙니다 고객님 바로 두 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고객님들은 다 눈치채는 거죠 네, 맞습니다 자, 은우 왔나? 아 은우 왔어요? 아 아기가 아, 왔나 봐요 주워 됐나 봐요 어떻게 알았어요? 아니 저는 소모즈가 되잖아요 엄마가 되면 아 나 느낌 와 대단하시다 우리 애기 아, 누가 왔는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애기를 좀 안고 있어도 될까요? 아 저기는 다 그럼요 되죠. 아들 와라 어머 아유 어머 너무 어머, 너무 이뻐 너무 이뻐라 어머 너무 이뻐라 네가 은우구나 네 은우예요 어머, 리본만 입고 왔구나 너. 어머나. 입고 왔구나. 너무 이쁘다. 어머나.